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다시 하셨습니까? 같이 읽어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겐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오케이, 한 번 더 읽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겐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오케이. 아, 연말이 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집안에서 일어나지만 오늘 특별히 패밀리 레가시 가업, 하나님이 각 가정마다 주시고자 하는 유업이 뭔지에 대해서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보시면 어떤 집안은 그냥 놔둬도 뭐가 잘 되는 것 같고 어떤 집안은 아무리 애써도 잘 안 되는 것 같아. 또 어떤 집안은 대물려서 뭐가 쉽게 풀리고 어떤 집안은 또 대물려서 또 안 풀리고 이러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퀘션을 가져본 적 있어요? 있으세요? 그것의 원인과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을 갖고 계신지 그리고 나는 우리 가게를 어떻게 만들어서 쉽게 이것이 흘러가게 할 수 있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여러분하고 얘기하고 싶어요. 오케이?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받아들여요. 동의하십니까? 아버지라고 받아들여요. 동의하셔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아멘? 한번 불러봐요. 아빠.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를 때 좀 친밀감이 느끼시는 분. 아니면 부를 때 좀 이렇게 멀리 좀 가까이 안 오시는 분. 예. 마음의 여러 가지 형태에 따라서 가까이 올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는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부 다 다 한 가정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을 모시고 있는 한 패밀리에 동의하세요? 동의하세요? 이 그림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야 돼. 그러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내 형제요, 내 자매인 거예요. 동의하세요? 옆 사람에게 봐. 언니, 누나, 오빠. 야, 그렇게 할 수 있어? 진짜 그렇게 할 수 있냐고. 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림을 여러분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중요해.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마음 안에 어떠한 생각을 품고 있냐에 따라서 여러분에게는 그 생각 이상의 것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 동의하십니까? 마음에 어떤 생각을 품으면 그 사람이 그와 같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잠언 23장 7절에. 마음에 내 어떤 생각을 품으면 그 사람은 그와 똑같은 사람이다. 그 생각을 품은 것과 똑같은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누구시고 가정이 무엇이며 왜 우리를 창조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정 안에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며 나도 그런 삶을 누리고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게 돼. 동의하십니까? 먼저 한번 볼까요? 창세기 1장.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그림을 여러분이 철저히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부터 28절까지 수도 없이 많이 읽었던 성경 구절에 하나님의 창조 목적,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것 다 찾으셨어요?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오케이. 하나님이 사람을 왜 창조하셨어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거는 기대가 뭐예요? 하나님이 사람 보고 하라는 게 뭐예요? 오케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럼 여러분 삶 가운데 항상 마이너스가 아니라 항상 플러스가 돼야 돼. 항상 멀티플라이가 돼야 돼. 오케이? 항상 배가가 돼야 돼. 항상 좋아져야 돼. 항상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것이 많아져야 돼. 이게 하나님의 그림이에요. 뿐만 아니라 다스리라 그랬어요. 여봐요. 잘 들어 이 그림을. 사람은 자연 만물뿐만 아니라 어떤 누구에게도 다스림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우리를 다스릴 자가 없어.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셔요? 여러분을 창조한 목적이 자연 만물을 다스리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삶을 잘 봐요. 여러분 삶 안에 누가 여러분 삶을 다스린 적이 있으십니까? 무엇이 여러분 삶을 주관하셨어요? 무엇이 여러분의 삶을 다스렸어요? 오케이. 오늘 아침에 한 어린아이가 저한테 제 방에 들어와서 저하고 상담을 했어요. 오케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데 잘 안 된대. 오케이. 그럼 네 마음 안에 무엇이 있느냐? 네가 제일 하고 싶은 게 뭐냐? 하루에 네가 제일 관심이 많고 하고 싶은 게 뭐냐? 그러니까 게임이래. 그리고 학교에 가서 그러면 선생님한테 공부할 때도 오케이. 선생님한테 가끔 혼난대. 그 왜 혼나냐? 그러니까 선생님이 뭘 가르칠 때 머릿속에서 게임을 생각한대. 그러면 이 아이 속에서 나오는 건 항상 게임이지. 근데 그랬어요. 그러면 차라리 네가 게이머가 될래. 내 평생 네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거. 프로게이머. 근데 그건 싫대. 그럼 뭐 하려는, 뭐 하고 싶냐? 축구선수 하고 싶대. 오케이. 그러면 축구선수 하고 싶으면 지금부터 가서 연습을 해야 되고 뭘 거기다 올인하겠냐? 또 그것도 싫대. 그러면 잘 봐. 왜 안 되나? 인생이 왜 안 되나? 첫째, 목표가 불분명해.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관심 없고 그때그때 필요한 것만 관심 있는데 얼마나 네가 게임에 관심 있냐니까 열 중에 내가 물어봤어. 열 중에 얼마냐? 그러니까 7 이상이야. 그러면 머릿속에 가슴속에는 온전히 게임밖에 안 들어있어. 그러면 봐봐. 이게 게임을 오래 가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사람도 게임의 한 도구로 보일 수 있어. 맞아요? 그런 생각 안 해봤어? 연상될 수 있어. 순간적으로. 그러면 다른 것이 생각날 수 없어요. 그럼 봐봐. 성경에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목적과 맞나 안 맞나? 게임에 의해서 이끌림 받는 것이지 게임을 다스리는 게 아니야.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은 이 그림을 바꾼 적이 없다. 지금도. 이 그림을 여러분이 잘 받아들이셔야 돼. 지금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자연 만물과 다른 것을 다스리길 원하시지 내가 어디에서 다스림 받고 사는 걸 원치 않는다. 여러분의 자녀가 학교에 가서 남에게 맨날 구박을 받고 다니는 걸 원하는 부모 있으세요?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를 만드셨을 때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자연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땅에 충만하기를 원하셨지 우리가 그렇게 세상에 끌려 살기를 원치 않으셨다. 창세기 9장 이런 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그 후에 많은 세대가 지났어요. 그리고 노아의 시대가 돼서 사람들이 다 죽고 난 다음에 노아에게 하시는 말씀이 창세기 9장 1절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하시는 말씀이 같이 읽어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누구하고 똑같아? 너 누구에게 약속한 거와 똑같냐고? 에? 아브라함 아직 나오지도 않았어 지금. 아담과 하와에게 하신 말씀과 똑같은 얘기를 또 하신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이 범죄하고 안 하고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계획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여러분이 이거를 가슴에 새길 필요가 있어요. 사람들이 범죄하고 사람들이 악을 행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태초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 땅을 창조한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바뀌지 않는다. 지금도 하나님은 그걸 회복하길 원하시고 지금도 이걸 믿고 따라오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 단지 더 추가되는 것은 우리들이 범죄해서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신다. 출애굽기 34장 여기서 근데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어요. 34장 6절 7절 출애굽기 34장 6절 7절 같이 읽은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고 아비의 악을 자녀손 3, 4대까지 보응하로라. 투 초이스가 있어 사람에게는. 하나는 1000 generation 천대까지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은혜를 누리고 살 건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의 자비 가운데 천대까지 내가 살 것인가? 아니면 여기 보면 한 그룹이 제외가 되는데 형벌 받을 자는 3-4 generation 계속적으로 죄악에 대한 형벌을 담당하겠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거의 선택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라는 거예요. 이 그림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 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번도 우리를 진노하거나 우리를 징계하거나 우리를 벌하려고 사람을 만든 적이 없어요. 문제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가슴 깊이 생각하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고 항상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원하는 삶을 살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신명기 30장 19절부터 20절 같이 읽어 시작.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복종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려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하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기를 천지를 불러서 증거한대. 그 말은 자연 만물을 두고 우리에게 맹세하시고 약속하고 얘기한대. 그게 뭐냐? 우리 앞에 항상 생명과 죽음, 축복과 저주를 놓고 우리 보고 선택하라 한다. Choice. 그러면 우리의 모든 인생은 우리의 선택의 결과를 사는 삶이다. 근데 그 선택이 하나님의 뜻에 맞으면 생명과 축복일 것이요. 그래서 선택이 하나님과 맞지 않으면 죽음과 저주일 것이다. 근데 하나님의 바람은 생명을 택해서 네가 잘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하길 원해.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레가시, 하나님의 패밀리에 우리 가운데 주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그 축복의 그림이 우리 가운데 지속적으로 흘러가기를 원하는 것이다. 그럼 우리가 롱 초이스 하면 어떻게 돼? 그걸 인정하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다시 선택하기로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삶 가운데 우리는 다시 변화가 올 것이다. 이것이 아들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다. 자, 그럼 한번 봐요.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경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가정의 패밀리 안에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창세기 12장. 성경은 세대에 물려서 연속 3세대, 4세대 살아간 사람들의 기록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줘요. 어떻게 사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한가. 창세기 12장 오늘 읽었던 얘기 같이 읽어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자, 여기 굉장히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있어요. 1절 빼고 2절부터 읽으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렇게 너로 장대케 하며 네가 복의 근원이 된다. 네게 어디 가든지 너로 인해서 복을 받을 것인지 저주를 받을 것인지가 결정이 된다. 굉장히 중요한 약속이에요. 내가 복의 근원이라고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여러분, 내가 복의 근원이다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내가 복의 근원이다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내가 축복의 근원이다. 내가 이 집에 있음으로 이 집이 잘 될 것이다. 내가 하와이 땅의 삶으로 하와이가 잘 될 것이다. 내가 이 집에 시집 왔음으로 이 집 가문이 잘 될 거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 아니면 결혼 잘못해갖고 내가 이렇게 산다고 했어? 자, 그림이, 여러분 이 그림의 차이에 따라서 여러분에게 올 것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 조건이 뭐예요?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첫 번째,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한 약속은 딱 하나예요. 원래 아브라함은 우상을 만드는 집안이었고 우상을 숭배하는 집안이었어요. 근데 하나님 나타나서 뭐라고 하냐면 우상 숭배 그만하고 그걸 버리고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이때가 75세야. 다른 나라로 가라.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정확히 어딘지 모르지만 가라. 그렇게 하면, 자, 그렇게 하면 내가 너를 복을 주고 네 이름을 장대케 하고 너로 말미암아 세상에 복이 되게 되고 너를 축복하면 그 사람이 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면 그 사람이 저주를 받을 거대. 와우. 엄청난 축복이에요. 아브라함 블레싱. 이거 보고 아브라함의 축복이라고 얘기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샘플로 삼아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기만 한다면 이 약속이 우리에게 개런티 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많은 사람이 생각할 거예요. 이거 아브라함 얘기지 내 얘기 아니지 않냐. 이 그림을 여러분이 오늘 바꾸길 바래. 하나님이 아브라함 패밀리에 유업으로 주겠다고 약속한 약속이 내가 뭐 너를 돈을 주겠다 약속한 것도 아니고 내가 너에게 뭐 부유하겠다 약속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은 복의 근원이 될 거란 약속이에요. 복의 근원이 돼서 너로 말미암아 복이 시작되고 네가 있으면 복이 되고 네가 없으면 복이 안 되고 너가 있음으로 다른 사람이 복을 받고 너를 축복하면 그 사람이 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면 그 사람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런 사람 되기 원하세요? 정말에? 이런 사람 되면 여러분한테 누가 건들 수 있겠어? 못 건들겠어? 못 건들겠지. 어떻게든지 여러분을 축복하려고 그러겠지. 동의하셔요? 그러면 나를 건드는 너는 성경 말대로 나를 건들면 저주를 받을 거라고 했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내가 아브라함 자손인가? 내가 아브라함 자손만 되면 돼. 맞죠? 무슨 소리 하세요? 나는 코리안 핏줄이고 일본 핏줄인데 어떻게 주의식 핏줄이에요? 너. 여러분이 이 그림이 바뀌어질 때 여러분의 영의 그림도 바뀌어지는 거예요. 갈라디아 3장. 갈라디아 3장. 7절부터 9절.
다 찾으셨어요? 같이 읽어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와우. 지금 아브라함에게 구약에서도 이미 복음을 전했대. 많은 사람들이 구약에는 복음이 없다 그러는데 성경은 말하기를 너 구약에서도 이미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대. 예스? 그래서 뭐라 그래? 너를 인해서 이방인들이 복을 받는다. 그러면 똑같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을 구원하신 구세주라는 것을 믿을 때에 이 믿음이 있은 사람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아들이 되는 것이다.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동의하셔요? 동의하셔요? 그러면 여러분은 아브라함 혈통이야? 아니면 아브라함 혈통이 아니야? 정말에? 코리안이지만 아브라함의 혈통이다. 동의하셔요? 오케이. 그러면 아브라함의 혈통이면 나는 뭐예요? 복의 근원이다. 동의하셔요? 따라하세요. 나는 복의 근원이다. 나를 축복하면 네가 복을 받고, 나를 저주하면 놔둬도 너 저주받는다. 믿으세요? 이 사실 믿는다면 세상 어디 나가도 두려워할 게 없어요. 누가 나를 건들어? 롯, 제가 날 건드는데요. 딱 한마디만 하면 돼. 그 다음에 그 이상 말할 것도 없어. 왜? 나머지는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을 그분이 직접 지키신다. 근데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복의 근원이다. 복의 근원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믿어야 된다. 믿어야 된다. 따라하세요. 믿어야 된다. 믿어야 된다. 믿어야 된다.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걸 믿어야 된다. 그러면 나는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 걸 믿어야 된다. 우리 가게에 하나님이 축복하는 걸 믿어야 된다. 동의하셔요? 오케이. 3장 29절. 갈라디아 3장 29절 더 자세하게 얘기해놨어. 3장 29절 자셨어요? 같이 읽어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오케이. 그럼 한번 물어봐. 여러분은 예수께 속한 자입니까? 정말이에요? 그러면 난 누구에게 속한 자야? 예수께 속한 자면 난 누구의 자식, 자손이야? 아브라함의 자손이.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약속대로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네. 동의하셔요? 동의하셔요? 오케이. 그럼 나는 복의 근원이네. 근데 왜 복을 못 받았어? 에? 첫째, 이 사실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믿지 않았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이 있어도 흘러가지 않는다. 아까 얘기했죠. 천대의 브레싱과 3, 4 제너레이션의 계속 갈등 속에 살 것인가의 선택은 내가 하는 것이다. 남이 하는 게 아니에요. 남편이 하는 게 아니에요. 아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것이다. 내가 선택한 선택의 결과를 내가 먹고 사는 것이다. 동의하셔요?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언약한 이 말씀을 믿으면 나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그 복의 근원 속에 내가 축복하면 그 사람이 축복을 받고, 그 사람이 나를 축복하면 그 사람도 축복받고, 남이 나를 저주하면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런 믿음의 확신 속에 있으면 어떤 누가 건들어도, 어떤 누가 나에게 회방한다 할지라도 눈 하나 깜짝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알아서 교통정리 하실 것이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내가 속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됐어요? 여러분의 위치가 뭔지, 여러분의 원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포지션이 뭔지, 복의 근원이고 남을 축복하면 그 사람이 복받는 사람이 되고, 남이 나에게 축복하면 그 사람이 또 복받는 사람이 되고 나도 복받는 사람이 되고. 됐어요? 이 그림 이해하셔요? 이 그림 이해하셔요? 오케이. 자, 이 그림을 이해한다면 베드로 전서 3장 9절도 이해할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9절. 찾으셨어요? 같이 읽어.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함이라. 오케이. 남에게 축복하면 내가 복을 받는데, 남에게 축복하면 그 축복을 받아들인 사람도 복을 받지만,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내가 남을 축복하게 되면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복이 나에게 유업으로 온대. 믿으세요 이거? 믿으세요? 그렇다면 내가 남에게 나쁘게 하거나 남을 조종하거나 남을 판단하거나 남을 정죄하거나 하는 것이 전부 다 백해무익이라는 걸 알게 돼. 동의하세요? 그럼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복을 받길 원하십니까? 옆 사람에게 축복해봐. 시작. 오케이. 자, 그러면 이 비밀의 법칙을 아는 사람은 누가 나를 건드려도 오히려 그 사람을 축복할 것이다. 그 사람이 안 받으면 내가 복을 받을 것이고, 그 사람이 받아도 그 사람도 복 받고 내가 복을 받을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복의 근원이고 내가 복의 원천이기 때문에 그렇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예수를 말미암아 나에게 주어진 아브라함의 축복이 나에게 약속되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날마다 그렇게 살게 될 때 우리 가정은 그런 가정이 될 것이다. 그럼 그런 모양새 가정이 되면 놔둬도 아이들이 거기서 자랄 것이기 때문에 쉽게 그냥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동의하셔요? 패밀리 레가시. 그러면 집에서 이 비밀을 부모들이 알고, 특별히 아빠가 이 비밀을 알고 자녀들에게 축복하기 시작하면 축복한 대로 될 것이다. 동의하셔요? 만일 아빠가 남편이 이 비밀을 모를 때는 남편이 비밀을 알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그것도 모르냐고 업신여기 시작하면 그 복은 날아간다. 그리고 남편으로부터 핍박이 올 것이다. 이에 대해 무슨 말인지? 자, 이 비밀을 잘 아셔야 돼. 오케이. 열왕기상 16장 43절. 이 비밀을 알고 사는 사람과 이 비밀을 모르고 사는 사람의 차이.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열왕기상 16장 43절. 열왕기상이라고 그랬어 내가. 역대상. 똑같은 역사서에 다른 관점을 쓴 거지만. 오케이. 역대상 16장 43절. 됐어요? 역대상 16장은 다윗이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가져오게 된 내용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다윗이 언약궤를 자기의 성으로 가져오고 예배를 드려서 모든 백성을 축복한 다음에 43절 시작. 이에 무백성은 각각 그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도 자기 집을 위하여 축복하려고. 근데 이 비밀을 모르는 미갈이 다윗을 빈정대는 바람에 영원한 다윗의 집의 축복에서 미갈만 제외됐어요. 이 그림을 잘 봐. 뭐라 했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다. 다윗이 이 비밀을 알고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한 다음에 이제는 자기 집을 축복하기 위해서 자기 집에 돌아와서, 그러면 축복하면 제일 먼저 누구부터 축복할 거야? 천마누라부터. 그럼 미갈부터 축복의 대상의 넘버원인데 미갈이 빈정되는 바람에 제껴버리고 나머지 사람만 블레싱을 받게 됐어. 그래서 미갈은 그때부터 애를 낳지를 못했어. 그 말은 다윗이 그 다음부터 미갈과 상종을 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잘 봐, 이 그림. 영적인 프린시플을 잘 봐야 돼. 왜 여러분의 집안에 축복이 흘러가지 못하는가? 첫째,
아빠, 파더가 이 그림을 알고 패밀리 레가시, 우리 집안의 아브라함의 축복이 유업이 흘러가도록 누가 선언해야 된다? 아빠가. 왜? 아빠가 오소리티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럼 아빠가 이걸 모르면 누가 도와줘야 된다? 아내가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그것도 못하냐고 미갈처럼 빈정되면 아내만 제외된다. 다행히 잘 봐요 여러분 그림을. 다행히 신약시대에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나마 좀 보호되는 거예요. 그나마 다시 기회를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이 법칙은 절대로 변화되지 않는다. 그 때문에 남편 몰래 뭘 하려 하지 마라. 왜? 오소리티가 없다. 권한이 없다.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걸 하는 즉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 집의 패밀리의 유업으로 흘러가지 않는다. 반드시 누구의 선언이 있어야 된다? 아빠의 선언이 있어야 된다. 프로그램이 있어야 된다. 교회도 마찬가지. 내가 여러분에게 축복한다고 선언하는 거와 선언하지 않는 거의 차이가 엄청나다.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걸 여러분이 동의하는 거와 동의하지 않는 거의 차이는 엄청나다. 왜? 동의하면 same thing 같은 게 흘러간다. 동의하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축복을 해도 여러분에게 축복이 흘러가지 않는다. 이 원칙을 여러분이 잃어버리지 말고 지켰으면 좋겠어요. 패밀리 레가시, 우리 집을 어떤 집안으로 세울 것인가. 부모가 자식을 축복하는 집안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런 믿음하에 축복하는 거, 그냥 축복하는 거 말고 다 부모들이 자식 잘 되기 원하니까 축복하고 하겠지. 그러나 이런 믿음, 영적인 믿음과 영적인 커넥션이 일시 축복하는 거와 그냥 하는 거의 차이는 엄청나다. 자, 한번 아브라함 가족을 봐요. 창세기 아까 12장에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고 창세기 22장 그러고 난 다음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많은 일들이 흘러갔는데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에게 어떤 축복을 하는지 봐요.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8절 같이 읽어 시작. 가라하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길 내가 나를 가르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더라. 만일 이삭이가 아버지가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할 때 10대니까 힘도 세. 아브라함 나이는 벌써 90대. 힘도 세서 나를 못 죽인다. 이건 할 수 없다. 이런 일은 안 된다 많이 했다면 이 축복은 이삭에게 흘러가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이삭이가 아버지가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라고 믿고 있었고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삭이를 죽이면 하나님이 다시 이삭이를 부활시켜서 새로운 형태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여기 뭐 하나 있어요? 네가 네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고 내가 너에게 한 말을 네가 순종하였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축복하는데 네가 대적의 문을 취할 것이다. 그 말은 너를 건드리는 자는 다 네 밥이 될 것이다. 따라서 해. 나를 건드리는 자는 다 내 밥이 된다. 할렐루야. 얼마나 기쁜 거야. 나를 건드리면 내 밥이 된다. 나를 업신여기면 나중에 너는 나한테 와서 배우게 될 것이다. 동의하세요? 이거 믿으세요? 그 여러분을 건들면 어야 밥이 하나 왔구나. 네가 나를 건들든 말든 상관없이 나는 주를 쫓으리라. 할렐루야. 나는 주를 쫓으리라. 할렐루야. 왜? 나는 복의 근원이 되고 넌 나 계속 건들면 너는 밥이 될 것이니까. 자, 이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잘 봐. 이게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에게 자기가 받은 축복을 그대로 전수시켜서 이삭이가 축복을 받게 되는 장면이 그대로 전시시켰어요. 오케이, 창세기 25장
11절. 이게 어떻게 페미리아에서 일어난지 봐요. 창세기 25장 11절. 같이 읽어 시작.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벨라 헤로이 근처에서 거하셨더라. 자 봐요. 아브라함이 죽어서 더 이상 자기에게 축복할 사람이 없어졌는데도 하나님은 이삭에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선언된 축복에 대해서 이삭에게 축복하셨다. 동의하십니까? 얼마나 축복했는지 볼까요? 창세기 26장 12절. 창세기 26장 12절 같이 읽어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백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으므로 그 땅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노복이 심히 많으므로 블렛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비의 받던 모든 것을 다 시기해서 난리쳤다. 오케이, 잘 봐요. 예, 여러분 우리말 성경에는 좀 재미없게 써 있어요. 영어 성경 보면 너무 잘 재밌게 써 있어요. 26장 12절 영어로 띄워봐요. Then Isaac sowed in the land and reaped in the same year. 자, 심었는데 그 한 해에 a hundredfold 100배를 축복하셨고 and the Lord blessed him.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셨는데 the man began to prosper. 그 맨, 이삭이지. 이삭이가 번영하기 시작했고 and continued prospering until he became very prosperous. 하나님이 이삭이가 굉장히 부유해질 때까지 계속해서 축복해서 그를 부요케 하셨다. 자, 우리말 성경에는 그게 안 나와 있어. 영어 성경에는. 뭐 할 때까지? 자, 축복을, 처음 시작에 축복을 몇 배? 100배. 그러한 다음에 뭐 할 때까지? 그게 begin to prosper야. 그게 부유하게 된 시작인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뭐 할 때까지? 온 세상이 이 사람이 거부라는 것을 알게 될 때까지 이 사람에게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축복했다. 근데 잘 봐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이삭이 한 게 뭐 있어요? 이삭이 한 게 없어요. 애쓴 게 없어요. 노력한 게 없어요. 야곱은 뭐 돈 좀 벌어보고 야곱은 지 집을 어떻게 해보려고 몸부림을 쳤어요. 근데 20년 동안 허탕쳤어요. 근데 이삭이는 장가 가는 것도 지가 간다고 안 했어요. 나이 40 먹을 때까지. 누가 일 때까지? 아빠가 해줄 때까지. 나이 40에 장가 간다고 보낸다 그러니까 나가서 뭐 한 줄 알아요? 들에 나가서 묵상하고 예배했다 그랬어요. 이런 아들이 있어요? 이런 자식이 있어요? Father blessing. 하나님이 아버지를 통해서 축복하는 축복을 믿고 아빠를 내기한 적도 없고 아빠를 조른 적도 없고 아빠가 하자는 대로 그 사실을 믿고 따라왔어요. 오케이. 그랬더니 어떤 여자가 왔냐? 이삭에게 축복한 축복과 똑같은 축복을 받은 여자가 왔어. 그게 리브가야. 내가 너를 통해서 세상 모든 만민의 어미가 되게 하겠으며. 그 축복을 받고 온 거예요. 그런 와중에도 이삭이는 들에 나가서 묵상하다가 아내가 온다는 소리를 듣고 더 깊이 예배했다. 그리고 이삭이가 한 게 없어요. 한 게 없는데 하나님이 그 축복의 레가시를 시작하기 시작했다. Begin to prosper and become prosper until he become very prosper. Father blessing, family legacy. 여러분 집 안에서 축복을 선언하고 선포할 때, 오케이. 여러분 남편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 손 한번 들어. 자,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면 남편 대신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권위를 줬으니까 남편 대신해서 집안에 들어가고 나갈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해라. 이 집에. 이 집에 들어오고 나가오는 자는 다 아브라함이 축복한 것처럼 축복을 받을 것이다. 동의하십니까? 그렇게 안 해봤죠. 이제 지금부터 하는 거예요. 복받는 비결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패밀리 레가시. 어떻게 하느냐?
자,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들어오고 나가고 하면서. 근데 여러분 마음 안에 이놈 옷 입고서 좀 안 들어오고 싶다 이러면 벌써 안 돼. 그럼 뭐예요? 브레싱 하는 거예요? 커싱 하는 거예요? 그럼 커싱 하는 거기 때문에 커스가 가. 그 여러분이 상황이 어떤 거와 관계없이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이고 내가 말하고 믿고 축복하면 그대로 된다는 사실을 믿고 하기 시작할 때 집안의 번성과 프로스페리티가 오기 시작한다. 동의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언어가 바뀌어야 돼. 여러분의 그림이 바뀌어야 돼. 자꾸 현실에 끌려가지만 사단은 여러분의 입으로서 이런 얘기가 나오지 못하게 하려고 현실에 자꾸 포커스를 맞추게 한다고. 현실이 바로바로 안 된다고 여러분이 급한 방법으로 빠른 방법으로 움직이려 하지 말라고. 그게 문제의 근원이 돼. 야곱이 이렇게 살았어. 야곱이 현실적으로 안 되니까 빠르게 해보려고 자기 계획대로 움직이다가 나중에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으로 턴해서야 비로소 부유가 됐어. 근데 이삭이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아브라함이 축복한 축복대로 그냥 저절로 됐어요.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이 그림을 여러분이 철저하게 가슴에 새기시는 여러분이 되길 바래. 26장 1절에서 5절까지 보면 이삭에게도 똑같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데 아브라함 때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어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 나타나 가라하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하라.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은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여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와우. 이삭이가 아버지에게 뭐 축복을 나에게도 주옵소라고 기도한 적도 없어. 패밀리 레가시, 집에서 리더가 어떻게 선언하고 선포하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달라질 것이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세요? 그래서 나의 집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집이라고 여러분 믿으셔야 돼.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 보면 야곱에게도 똑같이 이삭이가 야곱에게 축복했어요. 에서에게 축복해야 될 것을 야곱에게 축복했어요. 왜? 에서가 하나님의 영의 일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기 때문에 영적인 일에 관심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축복했는데 축복한 축복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한 축복과 이삭에게 축복한 축복이 3대에 걸쳐서 야곱에게도 똑같이 하나님 말하는 걸 들어봐요. 28장 13절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하라하되 나는 여호와니 나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너희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번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야곱이 이걸 얻으려고 몸부림을 쳤 적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그 자손의 자손의 자손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으로 레가시로 흘려보내는 걸 믿으시면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게 1대인 집안, 내가 지금 처음 예수 믿는다 우리 집안에, 그러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집안을 이렇게 축복하는 파운데이션을 세워서 내려가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이 선포해서 여러분의 가게를 세우시면 돼. 1대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삭이를 축복한 것처럼 여러분도 똑같이 하나님이 나에게 말한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자식들과 가정들과 여러분에 속해 있는 모든 테리토리를 축복하기 시작하면 놔둬도 그렇게 된다. 여러분 일일이 자녀를 다 간섭하고 싶으세요? 그거 하는데 지쳤죠. 지금은 다 이제 알아서 하겠지. 다 포기했어요? 진작 포기했어야 돼, 원래는. 야, 진작 포기했어야 하나님의 축복으로 되는 건데
내가 중간에 개입함으로 자꾸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렇게 말하는 걸 보라. 이 야곱이 또 요셉에게 축복을 했어요. 네가 나갈 때 내 유골을 가지고 가라. 내가 너의 자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축복한다. 요셉이 또 믿음으로 그 자녀들에게 축복을 했어요. 누구에게? 자기 자식들에게. 히브리서 11장 21절. 패밀리 레가시, 가족 가계의 하나님의 축복의 유업. 21절 같이 읽어. 시작.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을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해골을 위하여 명하였으며. 오케이. 자기 해골을 가지고 나가라고 명령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사야 61장.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게 무엇인가 여러분이 마음에 새겨봤으면 좋겠어요. 61장 4절. 이사야 61장 4절. 여호와의 신이 우리에게 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되면. 4절 시작. 그들은 오래 황폐했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애로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는 것을 증수할 것이며. 자, 애로부터 무너져 있는 곳이 결국 뭐예요? 여러분 살 만에 예수를 알지 못함으로 여러분 살 만에 무너져 있는 모든 영역들을 하나님이 다시 세울 것이다. 누굴 통해서? 이 패밀리 레가시를 알고 여러분 자신에게, 여러분 가족에게 실망하지 아니하고 계속 축복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에게 이렇게 할 것이다. 동의하십니까? 이사야 58장. 12절. 다 찾았어요? 같이 읽어. 시작. 내게서 날짜들은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것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지금 여기 뭐라고 돼? 하나님이 raise up, you shall raise up the foundation of many generation back. 여러분 가게에 오래 전부터 무너져 있는 여러분의 집안들을 한 사람, 아브라함의 자손된 한 사람, 예수에게 속했던 한 사람, 그 한 사람의 믿음으로 모든 역대에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키며 세울 것이다. 동의하세요? 와우. 따라서 해봐요. 나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구나. 동의하셔요?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우리 집이 축복으로 갈 건지 계속 파괴된 상태로 살 것인지 결정이 된다. 내가 괴로워할 일이 아니고 무너져 있는 걸 보고, 오케이, 무너진 걸 인정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게 회복이 되며 예수의 이름으로 이게 다시 하나님의 계획대로 바꿔지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해라. 나는 분명히 믿는 게 어떠한 망가진 사람도 예수에게 나오면 반드시 변할 것을 나는 믿어.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여러분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만 오고 이 사실을 믿음으로 취해서 하나님 말씀한 사실을 믿음으로 선포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무너진 모든 지경들은 다 새로워질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다. 동의하십니까? 예수 믿는 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능력을 동의하십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가족을 세울 수 있나? 아빠가 해야 되는 게 원칙이다. 아빠, 집안을 대표하는 아빠가 여러분의 가정교회의 리더이기 때문에 아빠가 선포해야 되는데, 아빠가 이 사실을 모른다면 아빠 대신해서 엄마가, 아내가 그 사실을 해도 된다. 그게 또 특별히 싱글맘, 혼자 사시는 분들, 엄마가 선언할 때 하나님이 동일한
축복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럼 하나님이 아빠들을 통해서 뭐를 하려고 하는가? 자, 네 가지 걸 하려고 하는데, 첫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실 것이다. Provide.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데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분명히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집에서의 아빠의 역할은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이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는 것이다. 시편 127편 와보세요. 127편. 자, 같이 읽을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며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신 자에게 잠을 주시는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이 있도다. 저희가 성문에서 그 원수와 말할 때에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라. 잘 봐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려고 하는 것이 다 헛된 것이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가정을 세우게 되면 자녀들이 강성해지고 여러분이 축복 가운데 계속 거하는 패밀리 레가시, 여러분 집안의 전통이 세워질 것이다. 시편 128편, 127편에 이 얘기를 한 다음에 128편 같이 읽어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내 집 내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오케이. 아빠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집안의 모든 위치가 정상으로 돌아간다. 근데 아빠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벌써 구멍이 뚫렸는데 이걸 막아서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이걸 막아서는 사람을 누구로 하나님이 세웠는가? 아내를 막아서는 사람으로 세웠지 그 아빠를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자로 세우지 않았다. 이 그림을 여러분이 잘 보셔야 돼. 그래서 남편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베드로전서에 뭐라 했어요? 마음에 숨은 사람을 하나님께 헌신하며 순종하는 것으로 바꿔라. 마음에 숨은 사람. 겉에 외모를 가꾸려고 하지 말고 마음에 숨은 사람을 했을 때에 믿지 않는 남편이라도 그걸 보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 동의하셔요? 동의하셔요? 별로 동의 안 하는 것 같아. 마음에 남편에 대한 원망이 잔뜩 있어서. 잘 봐요. 여러분의 마음에 남편에 대한 원망을 털기 전에는 하나님의 법칙이 여러분 마음 안에서 역사할 수 없다. 털어내고 용서하고 회개해야 된다. 왜? 내가 아무리 뭐 한다고 해도 고쳐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아서는 되지 않는다.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을 여러분이 해야 된다. 내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하고 있어. 패밀리 레가시. 잘 봐요. 여러분이 원하지 않았는데도 내가 살면서 무너진 영역이 여러분 자녀가 살면서 똑같이 무너지고 있어요. 동의하셔요? 어떤 건 나이까지 똑같아. 왜? 이게 하나님이 성경에 말한 제너레이셔널 흘러가는 커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뭘 하기 원하느냐? 제너레이션 커스를 다 끊어서 제너레이션 브레싱으로 바꾸기를 원하신다. 동의하셔요? 그러면 이걸 믿고 누군가가 한 사람이 막아서서 이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 있다. 그게 누군가? 그게 누구예요? 따라하세요. 우리 집에 막아서고 일으키는 사람은 나다. 동의하셔요? 그러면 현재 회개부터 합시다. 왜냐하면 벌써 이게 영이 안 따라와. 그래서 내가 다음 축복을 선포할 수가 없어. 마음에 아직도 꿀꿀한 게 있는 사람. 마음에 확실하게 클린업이 안 됐어. 왜? 섭섭한 걸 너무 많이 당해서. 불의를 너무 많이 당해서. 엄폐한 걸 너무 많이 당해서. 이걸 내가 품고 있으면 잘 봐. 이거 하나 생각해.
남이 잘못한 걸 내가 품고 있어서 내가 망할 이유가 없다. 오케이? 그럼 남이 잘못한 건 하나님께 넘겨드리면 하나님이 할 것이고 나는 거기서 자유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를 내가 만들어야 된다. 동의하셔요? 따라서 주 예수님,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특별히 결혼하고 나서 살아왔던 삶 가운데 관계 속에서 내 마음 안에 있던 모든 섭섭함, 부당함 이 모든 것들을 다 예수의 이름으로 다 용서하고 다 풀어놓습니다. 이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다 예수의 이름으로 다 풀어놓고 축복합니다. 그 이유는 내 자신이 복의 근원이 되어서 나와 내 가게 안에 하나님의 축복의 터널이 유지가 되고 흘러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와우. 첫 번째 아빠가 축복하는 것. 돌아온 탕자에게 하나님이 아버지가 맏아들에게 한 말이 있어요. 네가 나와 항상 함께 있음에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You always with me. Whatever I have is yours. 그러면 여러분도 동일하게 여러분 집에 선포할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항상 함께 있으므로 하나님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누구 거다? It's mine. 따라서 해봐요. 주 예수님이 행하신 것, 가지신 것, 예수님 자신은 전부 It's mine. It's mine. 내 거다. 와우. 그럼 우리 안에 질병도 예수님 와서 어떻게 했어요? 고쳤지 쉽게. 그러면 It's mine. 그것도 내 거야. 나도 질병을 고칠 수 있어. 그러면 어떻게? 믿음으로 하면 돼. 뭐 예수님처럼 단번에 안 될 수도 있지만 상관없어. 왜?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뭐 할 때까지? 될 때까지. 요 믿음만 놓치지 않으면 돼. 요 믿음을 놓치지 않은 사람들한테 여러분 그 인절미 떡 만들 때 이거 쪄본 사람. 예? 뭐라 그래? 절구 쪄본 사람. 처음에 이게 절구 찔라면 처음에 어때? 한심하지? 이게 어느 세월에, 야, 어느 세월에 되냐? 또 달라붙어서 물로 떼야 되고, 또 해야 되고, 또 올리면 또 해야 되고. 근데 나중에 하다 보면, 많이 얻어맞은 떡이 부드럽고 맛있다. 맞죠? 시골에 살아본 사람이나 아는 거지. 잘 봐. 더 많이 얻어맞고 골고루 맞은 부분이 제일 부드럽고 맛있는 떡이 된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떡 만든 사람의 믿음은 딱 하나야. 믿음은 된다를 믿고 찐든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그러면 결과로 그런 인절미 떡을 먹어. 왜? 된다를 믿었고 쪘기 때문에. 근데 처음에 쪄봐. 인절미? 생명의 인절미를 먹을 지어다. 자, 봐요. 처음에는 이게 굉장히 한심해. 이게 잘 되지도 않고 들러붙고 한번 올리려고 그러면 이게 몇 번 쳐봐. 어깨 힘도 다 빠지고. 그래서 이런 걸 잊어버리고 재밌게 치려고 노래를 불러가는 거야. 자, 봐요. 지난주에 감사에 대해서 얘기할 때 감사하게 되면 왓치맨 삶을 쉽게 할 수 있다 그랬어. 동의, 기억해요? 왜? 그냥 왓치하려면 굉장히 힘들어. 어느 세월에 이 집안이 바뀌어 이러면 힘들어. 근데 하나님을 감사하면서 치면 언젠간 된다. 그 언젠가를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봐. 하루가 천년이요 천년이 하루 같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천년 동안 저지르는 일들을 하나님 하루 만에 고칠 수도 있다. 주여 오늘이 그날이요. 그러면 치면서 얘기하면 돼. 오늘이 그날이요. 오늘이 그날이요. 오늘이 그날이요. 와. 그럼 날마다 그날이지.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을 이루어질 것이다. 동의하셔요. 절대로 실망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공급하시는 것을 다 누리는 사람이 되길 바래. 두 번째 아빠가 하는 것은 여러분을 보호하는 프로텍트예요. 여러분 아빠가 보호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여러분이 많은 것들을 잘 모르는데 영적인 게이트가 깨지는 경우 막으려고 해도 막아지지 않는 경우 아빠가 게이트를 열면 막아져요.
아담에게 준 하나님의 첫 번째 사명도 뭐냐면 에덴 동산을 지키는 거였어요. 그 아빠는 가정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프로텍터야. 아빠가 우습게 알아도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맡긴 사명은 가정을 지키는 자야. 프로텍터야. 아내는 가정을 지키는 걸 잘 지키도록 도와주는 사람이야. 근데 프라브롬은 가정을 열심히 지키려고 하는데 내 방식대로 안 지킨다고 되려 염장을 지르거나 구멍을 뚫어놔. 그래서 더 확장시키니까 프라브롬. 왜 안 됐나? 하나님의 그림을 내가 보지 못했다. 하나님은 자기가 세운 질서를 바꾼 적이 없다. 지금도 그 방법으로 돌아가야만 된다. 많은 사람이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시대가 어느 때고 상관이 없다. 하나님은 창세기 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은 바뀐 게 없다. 만일 하나님이 바뀐다면 우리는 따라갈 수가 없다. 하나님은 언체인저블이다. 그럼 잘 생각해 봐. 하나님이 그 많은 대가를 통해서 아들 예수가 핏부림을 통해서 나를 살렸다면 완성도 시킬 것이다. 맞지? 살렸다면 예수에게 주어진 모든 걸 다 나에게 줄 것이다. 문제는 내가 이 사실을 믿고 그렇게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다. 패밀리 레가시. 하나님을 트러스트하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어라.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크라이 아웃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다. 우는 울부짖는 걸 들을 것이다. 세 번째는 아빠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방향이 주어진다. 퍼포스. 하나님 아버지의 퍼포스가 주어진다. 에베소 6장 에베소 6장 4절 같이 읽어 시작. 또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누구 보고 하라고요? 아비가 하라. 아비가 본을 보여야 된다. 아비가 본을 보이면서 이것을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모든 문제들과 방향들을 이끌어 가시고 질서를 세워 가신다. 그렇지 않게 되면 여러분이 아무리 세우려고 몸부림을 쳐도 세워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방법에 동의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에 협조해라. 그리고 모든 걸 그분에게 넘겨드리라. 그러면 그분이 알아서 내 안에 있는 이슈들과 내 안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그분이 바르게 다 해결해 가신다. 그럼 여러분이 할 일은 그분에게 순종하는 것이다. 골로새서 3장 20절부터 24절까지 같이 읽어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경노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고 사람에게 하든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라.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자, 이 그림을 잘 봐요. 여러분이 아버지 부모를 공경하면 그게 누구를 섬기는 것과 똑같다고?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과 똑같아. 여러분의 상전을 섬기면 그게 누구를 섬겨 똑같다?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과 똑같다. 근데 왜 이게 우리에게 중요하냐? 이거를 통해서 마음으로 하게 했을 때 이걸 통해서 유업의 상, 기업이 나에게 주어진다. 기업이 나에게 주어진다. 잘 봐, 이 그림을. 영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변화되는 기업이 나에게 주어진다. 그럼 봐,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니고 뭐 사역을 한다고 하고 난리 쳐도 리더에게 순종치 않고 내 마음대로 하는 사람에게는 기업이 없다. 자, 기업이 없다는 얘기는 그 사람의 사역을 통해서 어떤 한 사람도 변화되는 게 없다. 도리어 분란만 생기고 문제만 생긴다. 근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섬기기 시작하면 내가 뭘 해서가 아니고 내가 뭘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유업의 상이 온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나에게 기업이 생기기 시작한다. 그 사람들이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이 변화되는 걸 내가 보고 기뻐하기 시작하고 축복이 오기 시작한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해? 여러분을 통해서 1000 generation 1000대까지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는 복의 근원이 돼야 돼. 이게 패밀리 레가시. 그것의 시작은 honor, obey and bless. honor, obey, blessing. 존경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할 때 여러분에게 그런 일이 시작된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아빠, father blessing, family legacy가 되기 위해서는 아빠의 책임은 기도하는 것이다. pray 하는 것이다. provide, protect, purpose, promotion, and pray. 이것이 자식들에게 아빠를 통해서 흘러가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이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되도록 말했을 때, 명령했을 때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져 가는 것이다. 여호수아 24장 15절.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가정에게 여러분 자신에게 선언하고 선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여러분의 선택, 아까도 선택이라고 그랬어요. 선택하는데 분명한 걸 얘기해야 돼. 15절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다 찾으셨어요? 여호수아 24장 15절 따라서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주가 강 건너편 섬기는 신이든지 혹 저희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케이. 여러분의 선택은 뭐예요? 나와 내 집은 오직 누구만 섬긴다? 누구만 섬긴다? 누구만 섬긴다? 여호와만 섬기겠다. 이게 선택이어야 돼. 그러면 매 순간순간 여러분이 이걸 선언하고 나가셔야 돼. 매 순간순간. 잘 봐요. 많은 유혹들이 여러분에게 온다. 많은 미혹이 여러분에게 온다. 영적인 진도가 나가려고 할 때 세상적인 미혹이 온다. 세상적으로 템테이션이 오고 여러분을 어게인스트 하고 여러분을 조롱하고 여러분을 비웃는 일도 온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나는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선포할 때에 내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보장되는 것이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셔요? 절대로 요동하지 말아라. 많은 사람이 미혹한다. 많은 사람이 미혹하는데 잘 들어봐요. 잘 들어보면 뭘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알려지기 위한 것보다 자기가 뭔가 알려지기를 원하면서 해. 그렇게 하는 모든 사역은 하나님이 하나도 카운트하지 않는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기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약속한 계명대로 하나님이 세운 질서대로 순종하며 따라오는 사람을 눈에 띄게 축복할 것이다. 제가 여러분을 축복하는 것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받아들여서 순종하기 시작할 때에 아브라함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에게 넘쳐날 것을 내가 선포하는 하나님이 성경 가운데 행하신 모든 기사와 이사와 모든 새로운 일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다 경험될 것을 선포한다. 여러분의 모든 묶인 결박들이 다 예수의 이름으로 다 끊어지며 자유케 될 것을 내가 선포한다. 이것은 내 명예를 걸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걸고 여러분에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게 되면 그런 사람은 요동함이 없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게 되면 그 사람은 좌우로 흔들 일이 없다. 왜?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동요하지 마라.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을 좋아하지 마라.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하는 곳을 떠나지 마라.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하는 바예요. 아멘. 자, 패밀리 레가시. 오소리티 피규어가 가족에 대해서 복을 선포해라. 또 여러분이 집에서 들어가고 나가면서 이 집에 하나님의 축복의 근원이고 예수의 피가 역사하는 곳이며 이 집은 하나님의 다스리는 집이라고 선포하라. 와우. 학교에서도 마찬가지. 우리 딸이 여기 왔는데 고생을 좀 했어요. 많이 고생을 했는데 이렇게 하나 가르쳐준 게 여기서 선포하던 대로 클래스에 가서도 아이들에게 선포해라. 믿음을 가지고 선포해라. 이렇게? 그랬더니 얘가 이제 선포하기 시작했는데 선포하고 나니까 애들이 변화되기 시작해. 달라지기 시작해. 물론 그중에 안 달라진 애들도 있어. 왜? 그 집, 그런 집은 대개 아주 강하게 우상 숭배나 이런 게 연결되어 있는 집안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알고 선포하기 시작했는데 학교의 그 프린시팔이 내가 볼 땐 자기가 뭔가 미스테이크한 거를 한 사람에게 뒤집어 씌워서 다 무마하고 어떻게 해보려고 얘가 제일 어리고 초짜니까 얘를 택한 것 같은데 하나님의 믿음으로 다 선포해서 지금은 프린시팔이 와서 건들지도 못해. 오케이. 그리고 제일 문제를 일으켰던 아이와 그 아빠가 와서 난리쳤던 사람이 오지도 못하고 면담 약속에는 오지도 않고 사라져버렸고 하나님이 다 엎어버린 것 중에 하나가 그 아이가 성적이 갑자기 팍 올라갔어. 그러니까 지들이 말하는 이론이 하나도 안 맞고 우리 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만 선취된 것을 그들이 알게 됐어요. 더 이상 이 아이를 건들지 못하고 건들지 못하고 또 딴 사람으로 옮겨갔대. 지금 또 딴 사람을 건들려고. 자, 믿음으로 선포하는, 잘 봐 여러분, 대상이 믿는 자든 믿지 아니하던 자든 나에게 준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이기 때문에 내가 이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면 믿지 않는 자도 영적인 권위에 순종하고 순응한다. 영적인 권위를 거스릴 수가 없다. 왜? 하나님이 개입하기 때문에 거스릴 수가 없다. 동의하셔요?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이 법칙을 사용하시고 여러분 가정에서 이 법칙을 사용하시길 바래. 특히 연말 많은 문제들이 생길 수 있어요. 많은 미혹이 올 수 있어. 왜? 세상에 미혹하는 게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것이 많기 때문에. 동의하지 말고 믿음으로 선포해라. 아멘. 따라하세요.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은 자다. 따라서 나는 복의 근원이며 내가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고 나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나는 예수와 함께 있으므로 아들 예수에게 약속된 아브라함의 모든 축복은 내 삶 가운데 날마다 나타날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와우. 많이 다르죠? 오케이. Thank you, Jesus. 하나님께서 감사 예배드려봐. 감사. Thank you, Hallelujah. 새로운 진리를 가르쳐서 감사합니다. Family Legacy.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걸 믿고 감사.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걸 믿고 감사. 무너진 지게를 일으킬 걸 믿고 감사. 역대 무너진 지게를 다 일으킬 것이며 내가 믿음으로 선포함을 통해서 나의 가게가 회복될 것이며 나의 삶의 터전이 회복될 것이며 모든 세상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바뀌어질 것이다. 모든 거역하는 자들이 다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오고 주의 영광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다. 주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다. 예수의 핏부림이 내 가게 안에 임하게 될 것이다. In the name of Jesus. In the name of Jesus.